특히 강한 나라는 군대와 농민에 달려있다. 이 나라가 일어서려면 먼저 가난한 백성들의 삶이 개선되어야 한다. 무력은 마지막의 방패이며 온전한 민족 정신을 바탕으로 강한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공자의 말씀에 따르면 큰 이익을 취하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일을 망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군사의 기본은 전략과 전술이며 대형과 소규모의 전투에서도 뛰어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유한 것을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예의, 도덕, 효성은 나라를 이루는 근본적인 가치이다. 군사는 그들의 일에 대한 신념과 헌신으로 인해 이룰 수 있는 것이 많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선조들이 남긴 지혜와 경험을 이용해야 한다. 효성과 예절은 가장 중요한 민족 문화의 기반이다. 군대는 민중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결코 강해질 수 없다. 신뢰를 믿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선인이 되어야 나라도 선인이 된다.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최고의 투자이다. 이 세상은 변하고 우리도 변해야 한다.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 기회는 자신을 준비한 사람에게 온다.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성실한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다. 국가를 위해서는 인간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지도력이 필수적이다. 이 배우자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가정은 사회의 기본이다. 성실함, 헌신, 노력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